두 번째 시간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윤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성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자님. 오늘 이야기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사건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예, 사건이죠? 오늘 말하려는 이 사건은 네. 북한에서 보안성, 그러니까 경찰이죠. 네. 그리고 보위성, 우리말하면 국정원 같은 이렇게 법을 다루는 사람들만 공유해서 참고로 하는 기밀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접근할 수가 없는. 네. 왜 접근할 수 없느냐? 네. 우리 사회에도 이런 치부가 있다. 이런 걸 들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사회주의 북한의 치부로. 아, 치부로. 예, 네. 이 자료를 이제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3년 7월 22일 밤도 아닌 대낮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각 조용하던 은행의 한가운데 시커먼 수류탄 하나가 던져집니다. 타들어가는 수류탄. 권총을 발사하며 위협하던 범인은 무려 4만 달러를 훔쳐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제가 북한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긴 하지만 예. 학교 다닐 때 예.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사유재산이 인정이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예. 근데 이 은행이 있나요? 북한에도? 여기 한국의 교육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예, 어느 시간에 사유재산은 약간은 허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도 있어요. 근데 네. 우리 그 시장 경제를 하는 이런 나라들이 은행과는 좀 다르게 북한은 국가 소유 은행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모든 지점을 갖고 있는 은행은 딱 하나. 조선중앙은행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또 우리나라처럼 가서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쉽게 막 맡겨놓을 수만 있는데 맡겨놓으면 또 돈을 찾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뇌물주에 찾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거의 은행을 이용하지 않아요. 강도들은 그런 은행을 털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이 벌어진 은행 강도 사건은 네. 평양에만 지부가 있는 북한의 무역은행 여기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저희가 다룰 겁니다. 이 무역은행이라서 보니까 강도들이 이 훔친 게 외화였던 거네요? 그렇죠. 달러였죠. 아. 예, 보면 예, 4만 달러 이렇게 훔쳐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사실 한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긴 하는데 예. 근데 이게 사건이 일어난 네. 시점이 2003년 아닙니까? 네네. 제가 거의 그때쯤에 북한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체감하는 그런 느낌은 북한은 또 달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만약 북한에서 그때 4만 달러를 쥐고 있다고 하면 지금 한 40억 달러 들고 그럼 있는 여기 안 느낌. 왔겠죠? 아, 그럴 것 같을 것 같아요. 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아 그래요? 네. 이 많은 돈을 훔친 범인은 잡혔나요? 잡혔으니까 바로 이렇게 기밀자료에 등장하는 겁니다. 범죄 현장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돼 있습니다. 2003년 7월 22일 네. 낮 12시 50분경 네. 땡땡은행에서 무역은행을 땡땡은행이라고 했습니다. 네. 외화를 강도당했다는 신고가 제기됐다. 사건 12시가 되자 외화 출납원 영옥이는 100달러짜리를 100장씩 출납탁 위에 정리하고 있을 때 네. 가까이 서 있던 직원들이 빙 둘러앉은 뒤에 범죄자는 주먹만한 검은 것을 던지었다. 그것은 한 뽐이나 되는 타들어가는 도화선이 달린 수류탄이었다. 수류탄을 던진 네. 거예요? 지금 범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류탄이 다가 아니에요. 그럼요. 하나 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수류탄 던지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야죠. 당연히. 순간 직원들은 모두 책상 밑에 엎드렸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수류탄을 던진 사나이는 권총을 뽑아든 다음 출납탑 위에 뛰어올랐다. 이어 권총에서 땅 하는 소리가 났다. 꽝하고 쏘기까지 했던 거죠. 네. 수류탄 권총이면 이거 뭐 완전무장 아닙니까? 그렇네요. 예. 그래서 들어보십시오. 네. 밑에는 좀 더 흥미진진합니다. 네네네. 네, 네. 사나이는 네. 출납탑 위에 있는 유리 칸막이를 가로 타고 서서 네. 그러니까 유리탑이 있으면 한 발을 이렇게 이쪽이 되고 한 발을 이렇게 해서 갈아탔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엉거추춤 일어서는 영목의 면상을 타격하여. 북한답죠? 우리는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뭐 이 정도인데 그쵸. 면상을 타격하여 쓰러뜨린 다음 바람처럼 사라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럼 그 수류탄 어떻게 됐어요? 터졌어요? 터졌으면 신고할 사람 없겠죠. 근데 다 죽어요? 안 터지면은? 터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성형화약 아시잖아요. 그거를 막 부셔서 엮거든요. 아. 했는데 터지도록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심지가 안 닿아가지고 터지진 못하고. 그리고 이 권총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나무 권총인데, 저 북한에. 나무? 예. 오. 그걸 많이 만들어 봤어요. 네. 저도 지금 제가. 갖고 있나요? 좀 막 지금이라도 만들 수 있는데. 아, 네네네. 그 안에다 성형화약 엮고 빵 하고 소리 나면 영덩어리가 나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영덩어리요? 연. 예. 아, 연. 납이죠, 아, 연. 납을 다져였고, 성형화였고, 땅 쏘면 납이 나가게끔 만들 수 있어요. 아. 이 친구가, 이 강도가 네. 만들어가지고, 아. 수류탄 던지고, 가짜 권총 들고, 은행을 턴 거죠. 그때 당시 체감으론 40억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렇게 큰 금액을 갖고 도망쳤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수사를 해서 잡았을까요? 네. 그래서 수사 기록도 여기 있습니다. 네. 보면, 뭐, 상성화 인물 사진 3만 5천여 매. 상상화 몽타주를 아, 상상화 인물 사진이라고 군중 정치 사업 자료 쉽게 말해 이민반에다가 강연할 자료들을 8천부 뿌리고 그리고 또 돈 나타나면 신고하라고 또 이민반에 가서 다 강연하고 결국은 이런 끝에 결국 남포에서 꼬리가 잡혔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남포시 이민 보안서부터 한 시장에서 여인이 여인이 남자가 아니고 훔쳐간 건 남자인데 네. 수사 석포된 번호와 같은 돈을 바꾸려다가 줄냉랑을 쳤다는 신고가 제기됐다는 거죠. 그 여자는 공범인 거예요? 예, 은행 강도 영화 보면 미국 영화를 보면 항상 은행 강도 할 때 혼자 안 하잖아요. 물건을 보면 강도한 외화 중에 3만 달러를 범죄자 에란년과 같이 백환 옆에 있는 야산에 은닉했다. 에란년 왜 이렇게 욕을 써놓는 거예요? 뭐 북한에는 이거 범죄자니까 년자를 꼭 붙이는 거죠. 아, 나쁜 년이다. 예, 그래서 아. 이름이 에란이고 년은 뒤에 붙는 에란 년과 같이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 둔전 이민보안서 식당 접대원 지영미가 범죄자와 비슷한 사람을 신고했는데 결국 줄행랑을 치던 놈을 추격하여 기차 불안에 뛰어들어갔다가 아, 체포됐다. 근데 사건이 7월 22일에 일어나서 또 체포된 게 8월 27일이니까 그럼 뭐 한 달도 한 달 안 돼요. 한 달 넘게. 한 달하고 닷새 동안 도망쳐 다니다가 결국 체포됐다. 그 돈도 못 쓰고. 그 당연히 한 달 동안 돈을 써봐야 얼마나 쓰겠습니까? 다 쓸 수도 있죠. 아, 근데 3만 달러를 여기다 은닉했다고 하는데 이거 아. 쓰다가 바로 잡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잡혔군요. 이 문건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과거 몇 년 전에 네. 탈북하신 북한 고위 간부가 네.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글을 보게 되면 이 은행 털어범이 어떤 사람이고 왜 털었는지에 대한 추가 설명이 나옵니다. 이 강도한 사람은 북한군 군인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2군단 포병대대에서 포차를 운전하던 26살 청년인데 8년 동안 군복무하다가 영양실조로 결핵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핵에 걸리면 북한에서는 군에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집에 보내는 거죠. 치료 집에서 다 해주면 또 군에서 데리고 갑니다. 아. 치료로 왔는데 잘 네. 낫지 않으니까 네. 죽게 됐잖아요. 네. 근데 결핵은 잘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왕이면 내가 어차피 죽을 건데 돈이나 훔쳐가지고 실컷 먹다 죽자. 그럼 이 사람은 배가 고파가지고 결국에는 네. 그 강도 짓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뭐 배가 고프면 뭐 제가 북한에서 배고픈 고생 많이 해봤는데 네.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쵸, 사람이. 네, 눈이 배가...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일단 뭐 잡혔으니까 네. 결국은 배불리 먹지 못하고. 그러면 처형됐나요? 총살? 네, 이런 당연히 거? 이런 범죄는 네. 무조건 총살입니다. 무역은행에서 달러를 훔쳐간 것은 네. 개인 재산 훔쳐간 것이 아니고 김정일의 돈주머니를 훔쳐간 것과 똑같이 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나중에 제가 들었는데 네. 이 본인은 물론이고 부모를 포함해서 3대를 멸족했고요. 그리고 애인이 에란년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에란 씨라고 해주세요. 에란년. 네, 에란 씨라. 네. 네, 그 이 여자는 남자를 잘못 만난 덕분에 네. 이 여자 가족도 3대가 멸족됐는데 진짜 이렇게 무섭네요. 해가지고 무섭죠. 3대라고 하면 그냥 다 가족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가장만. 내 자식이 있으면 자식까지 죽는 거죠. 아, 네. 예. 그래서 이런 그 북한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네. 이런 사람들을 또 공개 처형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네. 김정일이가 달러를 그
그렇게 당했다 그러면 얼마나 또 쪽팔리고 망신당합니까? 근데 진짜로 이렇게 무장 강도는 아니더라도 네. 1년 이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인 2002년에는 네. 이제 김정일의 그 뭐 비서를 사칭해 가지고 달러를 훔쳐간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2002년 1월 말 평양 대외보험 총국에 한 남성이 방문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마디를 던지죠. 삼층에서 왔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불러온 어마어마한 파장. 남자는 2만 달러를 들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3층이라는 말 한마디로 이렇게 예. 큰 돈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3층이 뭘 것 같아요? 김정일이라고 관련이 있겠죠. 맞습니다. 주황당 청사가 우리가 뭐 TV에 종종 나오는데 주황당 청사 3층에 김정일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 집무실이 3층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총국장은 알고 있죠. 2002년 이 대보험 총국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네. 당시 대보험 총국에서 있었던 그 간부 지금 탈북에 한국에 왔는데 그 간부가 그분도 탈북하셨어요? 예예. 예. TV도 자주 나오네요. 아, 그래요? 제 선배 네. 대학 선배이기도 한데 아, 네. 이분이 내가 있을 때 있었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제가 잘 아는 거죠. 아 네네네. 네, 그래서 이 대보험 총국이라는 것은 외국에 나가서 무슨 보험 같은 거 가입해놓고 그래서 사기 보험 사기를 쳐가지고 달러를 마련해가지고 현금을 마련해가지고 김정일 생일 전에 이렇게 1년 동안 모아놓은 달러를 이렇게 뭐 한 1천만 달러, 2천만 달러 해가지고 바로 현찰 박스로 갖다 주는 그런 뭐 사기 총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내부에 예. 이런 걸 속사정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아주 잘 아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나중에 잡힌 다음에 그 찾아보니까 네네. 이 청년의 아버지는 김정일의 비자금을 다루는 주황당 재정경리부 간부로 죽을 때까지 오랫동안 일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황당에서 어머니가 또 생계를 또 누군가 유지해야 되니까 네. 이번에 어머니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김정일의 39호실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보니까 김정일의 비자금이 어떻게 흘러들어가고 어디서 돈이 들어오고 언제 들어오고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지 너무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다가 아 저거 잘 이용하면 내가 가서 사기쳐가지고 받을 수 있겠다. 받을 수 있겠다. 이래서 유유히 쫙 빼있고 그래서 대보험 전국 총국장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3층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아 3층에서 김정일 집무실이 있다는 걸 알 정도면 분명히 김정일이가 심부름을 시켜서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무 군말 없이 은행에 딱 해가지고 아주 예, 새 달러를 해서 두뭉 치잖아요. 네. 100달러짜리 100개면 1만 달러니까 두목금을 딱 준 거죠. 2만 달러를? 그러면 맞습니다. 그 당시에 한 그게 20억 가까이 되는 돈인 거예요? 네, 제가 아까 4만 달러는 한 40억 정도로 저는 체감한다는데 그 당시 2만 달러면 뭐 집도 한 두 채 살 수 있어요. 제가 한국으로 치면 한 20억 정도 돈을 갖고 갔죠. 대박이네요. 예.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배도 고파 보이지 않는데 굳이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죠? 일단은 뭐 견물생심 아니겠습니까? 돈이 굴러가는 내막을 아니까 돈을 뻗고 싶었던 것이죠. 만약 이 사람이 한국에 살아서 이런 내막을 접근할 수 있는 데 있었더라면 한국에 와서도 저는 사기쳤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 약간 그런 예, 그래서 DNA가. 이 사람이 딱 보면 아주 수법이 좋은데 네. 우리 장군님 선물 줄 텐데 운송 자금이 좀 필요해가지고 그거 좀 보태주세요 하고 해서 받아갔고요. 그 다음 청국장이 딱 주고 아무래도 딱 내다 보니까 네. 바깥에 전문가께 벤츠 216 주황당 간부들은 216 번호로 시작하는 뭐, 216? 네. 김정일의 생일이 216인데 2월 16일 216 땡땡땡땡 번호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 차는 주황당 차입니다. 딱 보니까 216 벤츠가 딱 서 있다가 이 사람이 그걸 탁 타고 가는 거예요. 아 주황당 간부 맞구나 해서 그렇겠다. 청국장은 아무 의심 안 했는데 이 사람 잡혔나요? 마침 이게 청국장이 준 돈이 11 번호가 다 맞는 새돈이었습니다. 새지폐. 김정일이가 이 새돈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받으면. 근데 머리는 좀 나빠요. 나 같으면 낡은 돈 받겠습니다. 추적이 어렵게. 아무튼 근데 김정일이는 신화폐를 좋아했던 거예요. 신달러. 그래서 줬는데 일렬번호가 다 등록돼 있습니다. 북한에 들어가면. 그럼 바로 잡히겠네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몰랐나 보다. 그 사람이. 만약에 이런 강도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 제일 먼저 북한에서 수사기관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돈을 바꿔주는 시장 같은 데서 몰래 바꿔주는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포치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번호의 돈이 나타나면 그치. 신고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또 가서 그 참질 못하고 바꿨어. 썼는데 아 썼어. 딱 200달러 쓰고 잡혔거든요. 어... 첫 번째는 외화상품 가서 구두를 샀습니다. 구두를 사고 네. 두 번째는 시장에 가서 북한 화폐를 바꿨는데 이 화폐가 신고가 바로 아... 딱 들어가서 예, 나와서 추적해서 바로 잡혀버린 거죠. 진짜 얼마 쓰지도 못하고 잡혔는데 이거 돈 내준 내부자는 예. 어떻게 됐나요? 당비서. 당비서라는 얘기도 있어요. 저는 총국장이라고 표현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 대범 총국의 책임자였는데 이 사람은 처벌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장군님 그 사무실에서 나와서 돈 달라고 하면 군소리 없이 줘야지 그걸 아... 못 주겠습니다. 그 직접 전화 동 어디 나와서 명함 주세요. 즉 전화해 보겠습니다. 아... 감히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처벌을 안 받았어요. 네, 그래서 2만 달러를 용서를 받았고 돈은 찾았고 네. 당연히 이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누구야? 이게 잡힌 사람? 총사? 네.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김정일의 비서를 사칭해가지고 가지고 간 거기 때문에 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죠. 어떻게 됐어요? 배고파서 한 것도 아니고. 네. 이것도 역시 3대가 멸족되죠. 네, 이런 경우에도. 북한도 사람 사는 사이니까 네. 뭐 부정적인 면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 우리가 네네. 한국은 뭐 네. 이렇게 부정적인 면들을 신문에 자주 쓰니까 맨 온 나라가 뭐 부정적인 면들이 가득한 것처럼 돼 있는데 네. 북한은 또 신문 보게 되면 부정적인 거 하나도 안 쓰고 있습니다. 아, 엄청 다 뭐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거기도 사람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나쁜 사람이 있고 또 좋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나쁜 뉴스가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 쉽게 말하면 언론에 실리는 순간에 사회주의 체제가 망신당한다. 그래갖고 또 주민들이 따라할까봐 겁도 나고 이래서 말하자면 가짜로 은폐된 사회가 바로 북한이다. 그런 겉모습만 보고 북한도 괜찮은 사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런 생각을 깨기 위해서 바로 저희가 어렵게 북한의 극비 자료를 입수해서 북한도 이렇게 사람 사는 사이고 범죄도 있지만은 그것이 베일이 가려져 있다. 네,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오늘 우리가 방송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살만한 사회였으면 예. 기자님이 여기 안 오셨겠죠? 그렇죠. 예. 다음 시간도 제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길진 않지만 짧은 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